앉아만 있어도 화보가 따로 없잖아. 머릿결 한올한올이 살아 숨쉬고 있어. 단 한 자태와 품격 있는 행동. 가만히 있어도 뿜어져 나오는 우아한 아우라. 어쩜 저렇게 차분하고 이쁠까? 나 왔어. 응? 민준이 왔어? 어. 밖에 많이 추웠지? 너무 얼음장이야. 아, 나 이것만 읽고 나랑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. 어떡해. 어, 잠깐만. 친구 전화 왔네. 오, 시상해. 야, 난 네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몰랐어. 왜 그렇게 연락이 없어? 어? 어, 야, 그래도 이렇게 전화 받으니까 참말로 반갑다. 잘 지낸겨? 아, 근데 아침 굶은겨? 목소리가 왜 그려? 나도 하루 종일 밥을 굶었더니 배가 등짠댕에 들러붙어서 아유, 말도 못 하겠어. 어, 어. 야, 갸이같이 멀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속담도 있는데 돈 벌 때랑 굳은 일, 갠 일, 어? 그 게리지 말고 열심히 불어. 그려. 앞지랑 넓게 일 제일 챙겨나지 말고 니나 신경 써서 자려. 그려. 외계인인가? 우리나라 말이 맞긴 한 것 같은데 말은 날카로운데 웃고 있어. 내 욕하나?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을 못 잡겠어. 내가 해도 내 여자친구가 맞나? 보령의 사투리를 알고 싶으십니까? 그렇다면 이 책을 추천합니다. 보령 사투리의 모든 것, A부터 Z까지 알고 싶다면 보령의 사투리를 찾아요.